글래시도 비싸네.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. 첫 화면에 아주 생소한 모습이 나오셔서 혹시 놀라셨나요? 제가 지금은 이제 손님 이제 오늘 이번 여행은 이제 한 분이십니다. 단독 투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제가 드라이빙 가이드를 하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. 이분은 이제 주변국에서 역시 오셨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현재 이제 구다우리라는 조지아의 스키 리프트가 있는 구다우리 조지아의 이제 스키장이 네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12월서부터 3월 중순, 그러니까 3월 말 또는 이제 뭐 한 4월 중순까지도 스키가 진행되는 곳이고요. 여기서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2020년 이제 막 발발될 때 그때 이제 스키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.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지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첫 편으로 부동산 사지 마세요 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이번에 두 번째 편으로는 사업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부동산 관련돼서 문의가 많이 오시고 두 번째도 많이 오는 게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한식당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, 뭐 중고차 장사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, 뭐 여러 가지 문의들이 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초창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절대 조지아에서 사업이 만만치 않다. 조지아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망하기도 합니다. 저야 뭐 지금 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조지아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제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왜 사업을 하면 힘든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왜 제가 지금 이제 하지 마세요 시리즈를 이제 계속해서 전달하려고 그러냐면요. 그래야 객관적이지는 않고 제 개인 주관적인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들을 아셔야 그 단점을 알아야 장점, 반대의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런 거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. 첫 번째, 조지아에서 사업하면 힘든 게 급여입니다. 급여. 조지아 사람들 연 급여가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200불에서 300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소비층이 아주 작습니다. 조지아에서도 역시 상류층이 있죠. 조지아 상류층, 뭐 예를 들어서 10%에 내에 있는 사람들, 그게 전체 인구가 380만이거든요. 조지아가 380만의 10%, 38만. 뭐 이 정도의 사람이 소비에 좀 해당이 됩니다. 이 사람들이 돈이 좀 있죠. 근데 문제는 뭐냐, 이 사람들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물건들을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거는 밀라노, 프랑스 뭐 이런 데 직접 가서 다 물건을 사옵니다. 그리고 뭐 비근한 예로 이웃 나라인 터키, 터키만 해도 온갖 명품 매장들이 있죠. 그래서 터키에 가서도 많이 사오고, 잘 사는 사람들은 조지아 현지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 층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 선정이 일단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일단 기본 급여가 적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적인 문제입니다. 조지아는 물론 영어나 러시아어를 사용하셔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. 다만 또 조지아어를 해야 되고,
또 직원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도 만만치 않습니다. 그래서 언어적인 문제,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하나가 바로 인구죠. 인구가 다 해서 380만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지아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하기는 쉽지 않고요. 물론 이제 이웃 나라인 아제르바이잔 또 아르메니아 이 3개국을 합치면 약뭐한 1,300만 뭐이 정도 됩니다. 그 시장을 보는 어떤 아이템이 있다. 그렇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LG전자라든지 또 삼성전자 이런 지사들이 조지아에 없습니다. 다 아제르바이잔에 있고요. 현대자동차, 기아자동차에는 직원들이 여기 지사 직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. 현지인들이 직접 관리를 하죠.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이 1인 가족이 다 해외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회적 인구가 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연한 5천 명 정도씩 독일로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. 일자리 때문에.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소비층이 줄고 있습니다. 만약 사업을 한다면 처음에 딜을 때 한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역시 한인이 또 많지 않죠. 한인이 공식으로 재외국민 등록돼 있는 게 60명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아이들이랑 다 합쳐서 뭐한 100명 정도 최근에 들어서 뭐 주변국에서도 많이 넘어오고 뭐 1년 살기 한달 살기 하느라고 또 늘어나서 뭐 200명 200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뭐 그분들은 또 교민이라고 또볼 수도 없죠.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. 그래서 한인들 대상으로 하는 장사도 만만치 않습니다. 한 식당이 많았을 경우에는 4개까지 있었는데 현재 이제 3개가 문을 닫고 현재 식당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 물가 대비 그다음에 소득 수준 대비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. 진짜 웬만한 데는 저 임대료를 어떻게 사업을 할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만큼 임대료가 높습니다. 그래서 일단 사업하기가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은퇴 이민을 와서 사업을 하면서 생활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뭐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살아보고 생활하면서 이 계산을 하셔야지 한국에서부터 뭐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와서 막상 와보면 생각만큼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저는 여기 15년 살았지만 저 역시도 여기 현지에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뭐 사업을 진행하는 게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인허가나 이런 내용들은 쉽지만 금방 됩니다. 그런 거는 다만 일반 민간인들을 써서 일하는 데 있어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힘든 이유가 직원들이 끈기가 없어요. 그래서 오래 일하지 않고 특히 남자들은 일하다가 자기 급여 올려달라 그럴 때막 화내고 이럽니다. 사람이 갑자기. 그럼 또 급여 올려달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여기 휴가 기간이 또 깁니다. 그래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한국인이 너무 작고, 현지인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또 이게 만만치가 않고,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은 결코 쉽지 않다. 그래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한인분들이 몇몇 들어왔었는데 대부분이 중도에 포기하고 많이 나가셨습니다. 이 한국에서도 사업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그러죠. 근데 해외에서 또이 사업한다는 건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,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정서, 그 다음에 경제 동향,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, 우리가 지금 뭐 소득 수준이 3만 불이 넘어서 조지아 사람들이 5천 불 때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발전상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부동산도 오를 거고 뭐뭔 사업을 하면 될 거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에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. 제가 뭐 조지아에서 여러 가지 저야 뭐 조지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
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사업을 유지하고 진행하는 건 그나마 그좀 된다고 그러는 게 여행밖에 없습니다. 사실 뭐 가이드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여행팀들 단체팀 오는 여행팀 그런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조지아에서 사업에 성공한다.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. 거의. 지금 제 한식당이 이제 그나마 제 자리를 좀 잡아서 현지인들, 외국인들이 뭐한 60, 70% 정도 온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인들이 아니고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수 있을 만큼 자리를 잡았다 그럽니다. 그렇지만 그 잡기 위해서 거의 4, 5년 이렇게 했죠. 그래서 뭐 1년, 2년 해서 끈기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돈 투자도 많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좋은 자리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. 이 대로변 이런 데는요, 진짜 5,000불씩 이렇게 합니다. 한달 임대료가. 뭘 팔아서 5,000불을 내겠습니까? 3,000불 이상만 돼도 사업 타당성 맞추기 어렵죠. 그리고 또 뭐, 한인 민박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결코 만만치 않아요. 왜 그러냐면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장기 투숙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여기는 없습니다. 이 한국 기업이 들어와 있지도 않고 들어올 확률도 또 거의 없고.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에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오지 마시고 뭐 그냥 한달 살기 이런 건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한달 살기 뭐 여행자의 생활 생각해서 살아보면서 또 본인이 살아왔던 뭐 특수한 분야 이런 부분하고 매치가 되는지 이런 걸잘 생각해서 하셔야지 막연히 내가 돈좀 있으니까 뭐 매덕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거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사업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제가 이제 순서적으로 조지아에서 생활하는데 한국인이 불편하게 되는 것들, 뭐 예를 들어서 차를 사는 문제점. 그래서 차를 사지 마세요. 그리고 또 의외로 또 아이들 유학 때문에 또 많이 문의 오시는데 유학 절대 오지 마십시오.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상들을 또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